2020년 12월 27일 일요일 저녁 7시 42분입니다. 긴 연휴 잘 지내셨는지요?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우리가 어둡게 보냈습니다. 대부분 집에서 집콕 하시면서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신 것 같은데요. 오늘 남은 저녁 시간 가족들하고 즐겁게 보내시고 이제 내일 장을 맞이해서 오늘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월, 화, 수, 이제 3거래일, 3일 남았습니다. 2022년, 2020년, 22년이 아니고요. 2020년, 한 해를 또 보내는 마지막 주간인데요. 내일부터 우리가 또 성공 투자를 하고 지금 홀딩에서 가져간 종목들, 전부 수익을 내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내일 준비하기 위해서 밴드에 글을 올려놨는데 한번 보면서 내일 또 장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트렉스를 대응했는데요. 대부분 종가 매매 1, 2용으로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데 지난 목요일 날은 모트렉스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수익을 내고 나오진 못했지만은 아마 이 모트렉스 우리에게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여기 핫이슈 또 종가 매매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하향으로 쭉 가던 모트렉스입니다. 애플 카프레이 기술 인증 획득 때문에 모트렉스가 애플 자율주행 카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애플카에 대해서 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여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트렉스 큰 슈팅이 한 번은 나올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트렉스 가져가는 중이고요. 우리에게 지금 뉴욕 증시 지난 크리스마스 휴가 전 이부에 오전 장만 열렸었는데요. 이런 그 흐름들이 산타 랠리를 펼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2,806포인트로 코스피가 마감을 하는 바람에 대부분 이렇게 크리스마스와 또 내년 1월 초, 연말에 이렇게 랠리가 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미국은 이런 산타 랠리를 펼쳤고요. 우리 증시도 사상 초유의 2,800선을 돌파하는 이런 그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산타 랠리 기대가 다음 주 내일부터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을 갖고 있고요. 오늘 3단계로 격상할 것 같은 이러한 분위기였는데 그냥 3단계 격상은 무산되고 2.5 단계를 일주일간 연장하는 걸로 결말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또 오늘 1,000명 가까이 넘었던 이런 확진자가 900명대 선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 시장 분위기를 조금 살려놓는 이러한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2,800을 돌파한 이러한 그 코스피 앞으로도 시장은 조금씩 더 상승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이 IT 버블 때처럼 한참 올라가다가 이 유동성 장세에 또 꺾여가지고 하락을 할지 이 3일간 마지막 우리 일주일을 또 다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한 해를 또 맞이하는 마지막 3거래일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예측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시장이 어느 정도 비트코인도 지금 3천선을 돌파를 했고요. 3천만 원 선을. 이 휴일 분위기가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에서도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최고가 경신을 비트코인도 지금 하고 있고요. 2020년을 지금 마무리 지면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또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블랙시트, 영국의 블랙시트 협상 타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바로 영국발 또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일본까지 와 있습니다. 아시아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영국에서 들어온 80대
남자분이 사망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영국에서 돌아왔는데요. 그 가족들도 그렇고 지금 양성으로 판정이 돼가지고 이게 1월 초에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상황들이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런 시장 상황, 수도권의 2.5단계 1월 3일까지 6일간 연장을 하고요. 3단계 격상은 오늘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만한 이러한 그 뉴스는 조금 그 잠잠해졌습니다. 6.15 재검토해가지고 발표한다 그러는데요.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잠깐 뉴스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고 현 단계를 한주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선 2.5단계가 계속해서 시행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하루 확진자는 여전히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국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소재현 기자. 네, 정부가 거리두기 현행 단계를 다음 달 3일까지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2.5단계가,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특별대책기간에 맞춰 다음 주 일요일까지 조치를 6일간 더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현재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고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의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이 기간 환자 발생 추이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면서 다음 달 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어제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970명 새로 나왔습니다. 발생일이 최대였던 지난 24일, 1,241명에서 이틀 연속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가 계속 1,000명 안팎이고 검사 숫자가 줄어든 영향도 있어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규 감염자는 여전히 수도권에서 집중 발생했습니다. 서울이 35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37명, 인천 60명 등 수도권에서만 656명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확진자가 34명 더 나와 모두 40명이 됐고, 양천구 노인요양시설에서도 27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도 8명 더 늘어 528명에 달합니다. 또 인천 남동구 어린이집과 관련해 11명, 고양시 요양병원에서 2명, 파주시 병원에서 4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외에도 충남이 55명, 경남 44명, 부산 40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17,024명,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293명입니다. 사망자는 15명 늘어난 808명으로 800명 선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모든 관심이 지금 현재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전부 지금 집중돼 있고요. 또 정치권의 복잡한 것들 지금 제가 또 말씀을 드려서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현재 8천만 명이 돌파됐는데요. 우리 전 세계 인구를 80억으로 봤을 때 8천만 명은요. 1%입니다. 그러니까 100명당 1명이 지금 코로나에 걸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엄청난 지금 확진자 그 추세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13일째 우리나라도 코로나19 환자가 평균 800명 이상을 넘었기 때문에 아주 그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3단계를 지금도 발령을 해도 괜찮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금 경제적인 문제 또 앞으로의 이러한 그 사회 전반적으로 일으키는 파장들 때문에 3단계 격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3단계 격상을 하자는 이러한 그 세력들도 있고 또 3단계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그 여론들이 계속해서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앞으로 또 6일 정도 지나야지만이 이 3단계 격상과 또 코로나 확진자의 추이를 보면서 발표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 아스트라제네카를 내년 2월 달 정도에 의료인부터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백신을 맞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가장 빨리 맞을 수 있는 사람이 2월 달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백신과 관련해 가지고도 정부의 불신이 굉장히 팽배한 이런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그 분위기, 백신과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그 일본도 그렇고요. 28일 내일부터는 일본도 지금 못 갑니다. 변종 코로나 여파 때문에 내일부터 1월 말까지는 일본에 들어오는 모든 이 항공기 전면 지금 입국 금지시키고 있는 상태고요. 이태리나 독일 이러한 그 유럽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확인되고 있고, 이러한 그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 전 세계 곳곳에 확산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 창궐했을 때와 같이 지금 굉장히 긴장 상태입니다. 백신이 무용지물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화이자라든가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제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데, 새로운 변형 변종 바이러스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백신이 무용지물이 될지 좀 봐야 될것 같고, 모더나도 지금 백신 관련해 가지고 혀가 마비가 됐다, 염증이 나고 붓기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또 현기증도 나고 식은땀도 난다는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나와가지고요. 이러한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코로나 백신에 좀 이상 증세를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21일부터 우리가 24일까지 4거래일 대응을 했는데요.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그리고 1월달 되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미국에서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셀트리온이 또그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에 나갈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관련주가 그래서 조금 그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다가 지금 또쑥 들어갔습니다. 셀트리온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하락을 3일째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초창기에는 좀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화수목 이렇게 하락을 좀 했는데요. 셀트리온이 항체 치료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도 그렇고요. 또 원방테크 이 음압병실과 관련해 가지고 1인용 음압병실과 관련해서 원방테크가 이 코로나 확진세와 관련해서 올라갔었는데요. 그 바람에 우리가 GH 신소재를 이렇게 매수를 해놨는데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병상 확보가 좀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GH 신소재 조금 아직까지는 좀 관망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고 가는 종목 중에 GH 신소재하고 또 뉴보텍이 있는데요. 이두 종목이 하락을 해서 지금 목요일 날, 지난 목요일 날 조금 하락세가 진정돼 있는 상태인데, 내일까지 상승할 수 있는 어떠한 그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에 이러한 그 분위기가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오늘 3단계가 혹시 발령이 됐었으면 좀 코로나 관련 주들이 올라갈 텐데요. 지난 한주 동안은 코로나 관련 비대면 관련 주들이 이렇게 전부 하락을 했기 때문에 3단계 발령이 좀 지연이 되고 있어서 다음 주에 월요일 내일부터 상승하기에는 조금 그 버거운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에는 애플이 3년 내 자율주행차 애플카를 생산한다는 이런 소식, 자율주행차가 또 시장에 많이 부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유승민과 관련해서 이러한 그 정치 테마주들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요. 안철수의 서울시장 출마설, 그리고 선언이죠. 설이 아니고. 그리고 그 유승민이 최근 그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최근 독대했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유승민이 좀 올라오려다가 지금 현재 코로나 이런 사태 때문에 상당히 어지러운 가운데 지금 현재는 그 힘이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영국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부 치료제가 좀 부각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러한 그 관련주들 내일 굉장히 부침이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휴일 동안에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굉장히 급성장할 거라는 이러한 분위기. 지난 목요일 날 삼성전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요. 내일도 반도체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상승을 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민민주화 관련된 SV 인베스트먼트라든가 또 전기차와 관련된 화신전공 이러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조금 조금씩 내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만한 종목들, LG전자도 그렇고요, DB하이텍도 그렇고, 현대바이오도 또 안철수 관련 까뮤, ENC 같은 종목들도요, 내일 시장에 좀 부각이 될 이런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계속해 가지고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또 배당 기대감도 있고요. 그래서 DB하이텍 같은 이러한 그 종목들은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을 통한 성장 이러한 그 가능성을 갖고 있어서 연일 상승이 있는데요. 굉장히 시장의 관심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 가지고 카메라 모듈 관련 이런 옵트론텍 카메라 자율주행 렌즈와 관련된 이런 옵트론텍도요. 지난 목요일 날 굉장히 관심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내년 1월에 갤럭시 S21 출시 예정이 있는데 이러한 부품주들 또 자율주행과 관련해 가지고 이 옵트론텍 같은 이러한 그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총장의 이러한 그 집행정지 신문에 지금 승소를 해 가지고 복귀를 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정치 테마주의 움직임이 굉장히 부침이 심할 거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상당히 움직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반도체는 굉장히 전반적으로 이러한 그 DB 하이텍 관련주들이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와 또 삼성전자의 배당 그리고 앞으로 SK 하이닉스의 급등, DB 하이텍, 파운드리 사업을 통한 성장 기대감, 뭐 이런 그 관련 뉴스들이 반도체를 상승으로 이끌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77,800원, 조금 있으면 8만 원에 다가서는 삼성전자입니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흐름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신호 관리가 자꾸 뜨네요. 요번에 뜨면 좀 지워줘야 될것 같으네. 굉장히 눈에 거슬립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 S21, 갤럭시 S21에 관련해서 부품주, 옵트론텍, 대장주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상당히 내일도 우리 관심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옵트론텍은 성장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관련주들 콘텐츠 또 쿠팡 OTT 저도 이제 앱을 깔았는데요. 쿠팡 OTT를 깔아놓으니까 무료로 이 영화라든가 콘텐츠들 볼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앞으로 이 쿠팡 OTT, 애플 TV와 관련해 가지고 콘텐츠들도 상승의 기미가 많습니다. A스토리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 날이 A스토리 콘텐츠 관련해 가지고요. A스토리인데 보시는 것 같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러한 그 움직임이 바로 쿠팡 OTT 관련해 가지고요. 쿠팡에서 지금 이 컨텐츠와 관련해 가지고 앱이 출시됐는데 제가 어제하고 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못지않게 이렇게 무료로 볼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들 또 좋은 컨텐츠들이 많으니까 한번 쿠팡 관련해 가지고 쿠팡 관련해서 이름이 쿠팡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쿠팡 플레이를 여러분들 깔아가지고요. 앱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쿠팡 OTT의 이름이 쿠팡 이 플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가지고 그린 케미칼 우리가 얼마 전에도 대응했는데요. 계속해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그린 정책과 관련해서 또 내년까지 이어질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관련주들도요. 계속해서 올라올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주 내일 이렇게 움직일 만한 종목 중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지금 후성도 보고 있고요. 또 화신전공도 그렇고 까뮤 ENC 안철수 관련해서 또 펜오션 이러한 그 관련주들
해상 운임과 관련된 건데요. 이러한 관련주들이 지금 제 눈에 좀 띄긴 하는데요. 지금 그중에 화신전공 상당히 그 흐름이 좋은데요. 이 화신전공과 관련해서 또 까뮤ENC 안철수 관련해 가지고 이 두 종목 내일 제가 까뮤ENC나 화신전공 움직임이 괜찮으면 시초가 단타 매매로 지금 그 추천을 드릴까 하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완전하게 추천드리기는 좀 아직까지는 검토가 조금 덜 돼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는 까뮤ENC하고 화신전공 이 두 종목이 제 눈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뉴스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관심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화신전공은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이고요. 까뮤ENC는 바로 안철수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지금 저녁 8시인데요.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오늘 휴일 이제 마지막 끝납니다. 내일 28, 또 29, 30일, 3거래일 월화수 이제 2020년도 거래가 3일 남았습니다. 갖고 계시고 홀딩에 갖고 가시는 종목은 수익을 내서 이제 털어버리고요. 또 새로운 종목 다음 한 주간도 성공 투자로 이끌고 내년 2021년 한 해를 1월 4일 날 10시에 장이 시작하거든요. 그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또 불금봉과 함께 여러분이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저녁 시간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제가 8시 48분에 여러분들 카톡으로 인사드리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